Okay. Next, I'm gonna do some rock.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도 뛰고 온몸을 비트는데도 흔들림이 없는 음정. 이 춤추는 바이올리니스트는 자신의 음악 세계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열정을 불태우다 예기치 못한 순간도 함께 말이다. 더딘 걸음으로 오는 것 같던 봄. 땅의 기운을 빨아들인 풀들이 도시를 푸릇푸릇하게 물들이는 중이다. 이런 풋풋한 시절은 누구에게나 머물다 간다. 다만 짧아서 아쉽고 그래서 더 애틋하다. 남들은 벌써 하루를 열고도 남을 아침. 상철신 아직 꿈나라다. 먼저 잠에서 깬 유진이 바이올린 연주로 상쾌한 아침을 연다. 이보다 더 멋진 모닝콜이 있을까 싶다.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놔두고 유진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상철 씨. 상철 씨가 일어나지 않자 자신의 1집 앨범에 수록된 자작곡으로 음악을 바꾼다. 알았어. 아유. 언제 일어났어? 지금. 너 컨디션 어때? 괜찮아. 너 어제 배 아프다고 그랬잖아. 괜찮아? 상철 씨는 눈 뜨자마자 유진의 컨디션부터 묻는다. 날씨가 매일 다른 것처럼 유진의 기분이 매일 다르기 때문이다. 일어났어. 유진이가 아주 오늘 컨디션 좋은데. 올해 들어 유진은 메모를 하는 버릇이 생겼다. 머릿속에 스치는 음표들이 자신만의 악보로 그려진다. Scale. 이거 D blues, D minor.